아, 자, 미스테리 오브 포춘. 미스테리 오브 포춘 이어서 가야죠. 다 올려놨습니다. 오늘로 이번 하루 마지막 화를 할 거예요. 왜냐면 다 봤거든요, 캐릭터를. 이 게임의 주요 콘텐츠는 이제 캐릭터를 만드는 걸로. 저번에 튕긴 다음에 그냥 안 켰는데. 아, 우선 저번에 사실 잘 기억 안 나는데 아마 라도카까지 했었나요? 누가 다 많이 돌려놔서 기억이 잘안 나거든요. 잠깐만요. 어디까지 했지? 자, 많이 깼습니다. 정확히는 내가 깼다기보다는 얘네가 깼어요. 컴퓨터가. 그냥 켜놨는데 갑니다. 알아서 잡더라고요. 저번에 끝을 보면 알지. 잠깐만요. 지금 끝이 4화 마지막이 어디 잠깐만 재생이 안 되냐 유튜브. 다르마까지 했네. 다르마까지 했고 레벨대가 100에서 200대네요. 데이비드가 제일 셌고 286으로 다른 애들은 이제 100에서 200대고 로빈이 이제 로빈 앤디가 이제 2, 3등으로 202, 208. 그리고 브래드가 체력 500으로 이제 36에 제일 약했죠. 그래서 브래드가 너무 약하다. 불쌍하다는 말이 있어서 브래드도 올려놨습니다. 저번에 4화까지 했고 보스가 아마 거미였을 거예요. 거미가 나오고 다 보기엔 좀 오래 걸리니까 지뢰물이 많으니까. 그리고 웨이브가 엄청 늡니다. 저희도 여기까지밖에 안 깼는데 80까지 웨이브가 있어요. 웨이브가 여기는 이제 거미 나오고요, 거북이 나오고요. 그 다음은 뭐가 나오게요? 거미 두 마리 나옵니다. 그 다음은 거미랑 거북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거미 나왔고 거북이 나왔고 거미 두 마리 나왔고 거미 거북이 나왔으면 다음 뭐가 나올까요? 거북이 두 마리가 아니라 전갈이 두 마리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가 나오냐? 아니, 전갈 한 마리였나 봐. 기억 안 나. 아니야, 전갈 두 마리였어. 전갈 두 마리가 나오고 여기서 드래곤이 나옵니다. 드래곤이 보스 나와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드래곤 한 마리와 드래곤 두 마리 나와요. 드래곤 두 마리. 그 다음이 전갈 드래곤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보스로 나오는데 다 보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고 아마 하나 맞은 그리고 이 캐릭터를 다 만들어놨습니다. 이거를 내가 좀 미쳤나 나? 이러고 아 짜잔 이러고 볼라 그랬는데 아 아주 아유 오늘 팬더 오페이트 때문에 정신 나갔더니. 자, 이렇게 짜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 레벨이 지금 몇이냐? 아, 우리 브레드가 이제 불쌍한 브레드가 슈퍼 브레드로 6800이고요. 더스틴이 이제 1300, 로빈 1500, 앤디 1800, 일라이 1100, 제이든 1100. 아, 뭐 이렇게 어디냐? 데이비드 1200, 오드리 1600, 케일럽 1100. 아, 왜 이렇게 안 넘어가냐? 그렇죠. 이렇게 다 1000대로 잡아 놨습니다. 많이 올려놨어요, 나름. 아, 이제, 그리고 클래스를 보시면은, 최종인 이제 미자드를 뽑아놨고요. 전사 이제 에이스인 브레드 6800인 이분은, 최종 형태인 로얄가드로 뽑아놨습니다. 한 번씩 딱 만들고, 이제 스킬만 한번 싹 훑어보고, 어떤 게 있는지, 저번에 못본 직업 같은 것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볼 거냐? 천천히 하고 이펙트 온으로 해서 볼 건데 우선 장비랑 해서 이제 체력은 이제 10만에 데미지는 이제 14,000 가까이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 데미지는 이제 84%까지 커트, 크리티컬, 스피드. 얘가 이제 에이스예요. 이 녀석이 죽으면은 전멸당합니다. 왜냐면 법사는 이제 후속들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법사를 잡고 스킬을 이제 봐야 되니까 볼 거는 내 생각에는 소환 서머너 거 보면 됩니다. 서머너가 이제 카드를 소환을 하거든요. 근데 드래곤 소환 뭐 이런 식으로 있죠. 이게 카드를 휘리릭해서 카드로 소환을 해 유유형 마냥. 그렇게 해서 이제 스킬을 쓰고 드래곤도 머리가 나와서 쏘고 약간 그런 식입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신의 은총 사실상 이제 제가 많이 애용을 하고 있고 신의 은총이 체력 50% 이하의 나군에게 쓰게끔 설정을 해놨고요. 체력 50% 회복과 상태 이상 회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는 일정 시간 무적. 종류별로 다 넣어놨고요. 위자드의 능력은 방어력 무시인데 방어력 무시가 내 생각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이제 어그로 끌기가 아니라 마음 부여고 얘도 마음 부여인데 방어력 무시 이렇게 능력으로 달아놨습니다. 공격력 강화, 방어력 무시, 어그로 끌기. 방어력 무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예, 그렇게 달아놨고 지금 이제 티어가 가장 다 찼기 때문에 더 높은 티어는 못 넣죠. 예, 여기서 이제
12가 더 있으면은 사실 120이다. 그러면은 더 이상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일 높은 수치가 이제 10인데 얘가 10짜리인데 여기 써 있죠. 로얄가드 10. 10짜리가 이제 12마리면은 체스에서 이 판에서 더 이상 높게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되고, 기술 중에 제일 강력한 건 이제 메테오. 메테오가 맞으면 이제 보통 한 방에 다 죽었어요. 내가 기억하기로는 여기 정도만 돼도 드래곤 카드만 써도 다 죽었는데 이제는 드래곤 카드는 못 죽여서 메테오로 여기 네른까지는 아마 한 방에 다 잡을 겁니다. 네른까지는 한 방에 잡는데 이제 카프라부터 못 잡은 걸로 알아. 여기부터는 그냥 안 했습니다. 좀 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예 안 돌렸고 여기다도 이제 아이들을 만들어서 랭킹을 넣어놨습니다. 근데 상위 랭커들은 너무 강해서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노가다를 이제 9999레벨까지 있더라고요. 난 999 정도 있을 줄 알았는데 노가다 굉장히 많아서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군요. 내가 세군요. 정정하겠습니다. 나 셉니다. 아, 자 그럼 이제 뭐 엔딩이 있나 한번 마지막 맵까지 가보도록 하죠. 아이템도 많이 팔았기 때문에 그냥 다 팔고 레벨업 쭉 돌려서 그냥 한번 다 가자. 다 싹 밀고 이걸 하면 쥐통을 이렇게 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우 엄청나죠. 그래도 이건 못 올리는구나. 아 하나도 못 올리네? 잠깐만 그러면은 이거 올려. 이 정도. 나름 강해졌습니다. 게임 튕기냐? 그러지 말자. 여담이지만 참고로 이제 드래곤 카드나 소환 스킬을 쓰면 게임이 튕깁니다. 야! 아... 너무 엄청 튕겨요. 여기 진행하면서 드래곤 소환 지금 넣었죠. 이거랑 운석, 운석 같은 이제 위전 스킬을 어느 정도 버티던데. 그리고 해골 소환이 저번에 내가 못했었는데 전투 불능인 적을 대상으로 설정을 하면은 해골 소환을 합니다. 해골 소환도 넣을까요? 여기다 넣자. 이렇게 해서 쭉쭉 내리면은 되게 설정 귀찮아요. 엄청 많거든요. 방금 돌아간 거 봤죠? 어딨어? 전투 불능인 아군이 아니라 적으로 해야죠. 미친 게임이. 적한테 이렇게 넣으면은 이제 해골 소환 같은 것도 좀비 소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소환이 되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센진 모르겠어요. 난 초반에 극초반에는 셌던 것 같은데 이제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아란으로 해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법사들이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숨만 쉬는 존재이기 때문에. 법사들이 하드캐를 해서 턴마다 진짜 1초마다 그냥 다 삭제를 해버렸었는데 이제 딜이 별로 그렇게 안 나가기 때문에. 아니군요. 세군요. 내가 너무 과소평가했네요. 사실상 이제 브레드가 다 잡거든요. 탱도 다 하고 딜도 다 넣습니다. 브레드가 이제 어그로가 있기 때문에 어그로 다 가져가서 혼자 몸 다 받아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뒤로 갈수록 점점 웨이브가 많아져서 너무 혐오스럽거든요. 막 80 웨이브 되면은 게임을 하는 건지 게임을 보는 건지 사실 지금도 보고 있긴 하지만 너무 끔찍합니다. 웨이브 좀 줄여줬으면 좋겠어. 야 너무하잖아 그거는. 80웨이브가 뭐야. 이제 1부터 해서 뒤로 갈수록 엄청 늘어나요. 여담이지만 보스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한 지역의 마지막 스테이지만 보스가 있거든요. 거기만 깨는 걸 추천드려요. 보스가 없으면은 경험치가 반토막이 나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보스는 별로 안 셉니다. 보스 이제 막 법사로 막 12명을 했다 좀 지속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제 데미지가 안 나가기 때문에 보스는 좀 잡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보통 전사 넣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평타를 치는 게 더 센 것 같아요. 이제 슈퍼브레드 데미지가 14,000 가까이 되죠. 예. 그래서 그런지 확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슈퍼브레드에 대한 설명을 안 한 것 같은데 법사 설명만 했는데, 슈퍼브레드는 이제 기본적으로 디코인 최강의 이제 최강 전사 스킬을 쓰고 있고요. 분신술로 이제 분신이 막 생겨나죠. 이제 같이 때려주는 역할도 하고. 너무 빨라서 잘 안 보이겠지만 제대로 이렇게 보면은 나름대로 이제 이쁘장하게 때립니다. 뭐 수리검 던지고 난리 나죠. 수리검을 막 적마다 던지는 스킬 넣어놨고요. 점프 때리는 스킬 넣어놨고, 얘네들은 이제 뭐 바닥으로 기술 쓰는 거 넣어놨고요. 이것저것 넣었는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드래곤 저렇게 소환을 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간다. 드래곤 범위가 전체인데 너무 좋아서 메테오랑 드래곤 브레스랑 이게 위저 스킬 하나 더 있는 거 그것만 넣었어요. 괜찮게 생각을 해서. 근데 데미지가 이제 안 바뀌기 때문에 운석만 바뀝니다. 법사들은 법사들은 지금 운석만 바뀌는데 법사는 이제 레벨업을 하면 만화가 올라가는데 효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소모도 너무 많이 들고 경험치도 9999도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마법까지 마법사 스펙까지 다 레벨을 올려놓으면은 9999를 찍을 것 같긴 한데 좀 속이 비죠? 이제 로얄가드나 홀리 로얄가드랑 홀리나이트였나? 지금 날개 달린 얘들 있잖아 얘네들. 이 데이비 더스틴 얘네들이 이제 29 전투력치 29에 마나가 3 들어갑니다. 네, 총 26의 능력치가 전투에 지금 순수하게 들어가는 건데 얘네 둘을 올리는 게 제일 센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근데 왜 어그로 끄는 놈이 있는데 제이드가 죽고 그러냐 기분 나쁘게. 법사 체력이 15,000이 돼도 죽을 때 되면 죽습니다. 나는 위자드 한 마리 정도 나오면은 너무 노가다가 심하니까 그럼 나 다 끝까지 갈 줄 알았거든요? 가차 없다. 6800짜리를 껴도 안 돼. 나름 가성비 좋게 나온 거거든요. 지금 1000레벨 때에서 이 법사들 위저드 지금 메테오 떨어뜨리는 게 제일 세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0레벨 때에서는 아 물론 뭐 최고 뭐 로얄 가드로 레벨을 다 해서 막 1500을 올려서 1800을 찍었다. 예, 그럼 몰라도 그래도 난 메테오가 나은 거 같아. 여기서 이제 더 세게 가려면은 법사를 올리는 것보다 물리 데미지를 올려서 캐논 슈터 같은 거 네 캐논 슈터 그런 애를 지금 올려야 되는 것 같은데 데미지를 쫙 이것저것 해서 올린 다음에 언제 올립니까 그런 거를. 여기까지만 해서 보는 걸로. 직업을 다 봤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운석 떨어지는 거 보면 돼요. 저 스테이지로 가면은 지금 이 후열이 8명이잖아요 8명이 운석 하나씩 떨어뜨리면 8에이브가 지나가 있습니다. 다음 에이브에는 뭐 이제 서브 스킬 써가지고 다 얼려버리고 올려버리고 근접이 닿기 전에 죽이는 거 를 하는데 이렇게 볼라 그랬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엔딩은 포기하죠. 대륙이 이제 지역이 3개인데 내 생각엔 못 깹니다. 이 스펙으로 못 깨갖고 드래곤 하나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노가다 할 때는 여기를 돌았어요. 그냥 이거 클릭해놓고 게임을 내리면 알아서 죽였더라고. 튕기던가 죽이던가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주말에도 열심히 돌렸고요. 평일에도 업로드 걸고 할 때 간간히 몇 판씩 돌렸습니다. 슈퍼브레드 나름 시간을 갈아 넣은 슈퍼브레드거든요. 체력 500이었던 아이가 지금 99,246입니다 전에 이제 데미지가 제일 셌던 녀석이 500인가 했을텐데 이제 법사들도 기본적으로 데미지가 좀 더 세요. 물론 법사는 이제 힘 스탯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쓰지는데 브레드 이제 14,000 13,000 이렇게 올리면서 느끼는 건데 이렇게 올릴만한 게임이 아니야. 저기 좀비들이 소환이 되죠. 해골은 그냥 해골 나옵니다. 저거 나왔던 해골 에테르 충전이 이렇게 이제 메테오 정도 최고의 기술을 써도 그렇게 소비되지 않아요? 최고의 기술을 써도 그냥 그럭저럭 소비됩니다. 에테르 적당히 해놓고 근접으로 바꿔서 그냥 근접 써놓은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로얄가드가 제가 브레드만 로얄가드를 했거든요. 근데 엄청 세네요. 예, 단순하게 이제 능력치 올라가는 것만 놓고 따지면은 더스틴이랑 쟤랑 똑같고 패시브는 똑같은데 근데 그 디코이가 너무 셉니다. 디코이가 엄청 세요. 나 그렇게 셀 줄 몰랐는데 데미지가 막 들어가는 게 보스가 녹더라고요. 굉장히 흡족해서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재미없는 거를 계속 봐야 됩니다. 60에이브죠? 나중 80에이브죠 저거 드래곤이랑 전갈 나온다 그런 거? 이상하게 드래곤 두 마리보다 드래곤 전갈이 더 위에 있어요. 이해가 안 돼. 왜 거미, 거북이, 전갈, 드래곤 순이야?
그게 바로 하나씩 나오는 것도 아니고 거미 두 마리 나왔다가 거미 거북이 나왔다가 다음에 당연히 거북이 거북일 줄 알았지. 근데 정갈 두 마리가 나오더라 뜬금없이. 근데 되게 헬터가 아기자기하고 일러스트가 되게 예뻤습니다. 디자인이. 이따가 보도록 하죠. 로얄 가드로. 사실 뭐 그냥 화면에서 다 보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사진만 보는 용도죠. 근데 위자드가 되게 너무 이상하게 생겼어. 밋밋하게 생겼어. 드래곤이 순식간에 녹아버렸습니다. 드래곤 모습 봤나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냥 기다리는 게임이고요. 재밌게 그래도 플레이했습니다. 플레이를 했다기보다는 재밌게 켜놨어요. 자, 안녕하세요. 약간 이미지라도 보죠. 이렇게 약간 너무 다 너무 가려놨어. 귀엽게 생겼을 텐데. 이게 이렇게 보시면 프리스트도 이렇게 있고요. 5만 원씩 받아먹네요. 이렇게 다 일러스트 그려놨더라고 섬세하게. 서머너도 있고요. 서머너가 이제 드래곤 소환이 나오는 애죠. 나 전에 다 보지 않았나? 아, 여기까지만 봤나? 클릭을 안 봤나? 이렇게 이제 약간 퇴마사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그리고 로얄 가드도 있고. 로얄 가드가 눈이 이렇게 나왔을 줄 몰랐습니다. 난 다 덮였을 줄 알았는데 왜냐면은 얘까지 덮여있거든요. 얘가 이제 눈이 덮여있기 때문에 아, 난 그냥 다 덮여있겠구나 싶었는데 눈이 귀엽게 나왔죠. 얘는 봤기 때문에. 팔라딘 안 봤나? 팔라딘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만 보면 다 보는 거잖아. 요렇게 얘가 제일 세 보이죠. 이렇게 보니까 이제 더럽게 약해요. 능력치 배분도 약간 만화 쪽에 많이 가있는데 전체적으로 높지도 않고 그냥 딱 이제 자기 위치에 있는 만큼에 올라가긴 하던데 기술도 약간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여담이지만 얘 누구로 봐야 되나? 얘로 보면 되겠다. 얘가 이제 마음무효가 있죠. 기본적으로 마음무효가 있는데 보시면 스킬 먹는 게 마음무효가 뜨잖아요. 여기서 근데 방어 무시를 넣어버리면은 스킬 마음무효랑 방어 무시가 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바뀌는 거예요. 스킬이 같이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이거 빼버렸네. 다 팔아버렸네.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다 빼버렸네. 미친놈이네 진짜. 왜 그랬냐 나. 이렇게 이제 공격 강화 체력 강화 있고 막 이제 마법 무효도 있고 다 모아놓고 다 버려버렸어 한순간에. 그거 보여주려고 다 모아놨는데 나 그런 거를 하면 이제 마법이 이제 변해요. 물론 이제 방어력 무시 같은 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능력치 올려주는 걸 하는데 사실 능력치 올려주는 게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이 디펜스 퍼센트 올려주는 게 가장 이제 상당히 좋은 것 같고 스피드도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스피드는 다른 직업을 좀 올려놓으면 이런 식으로 120밖에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거는 기본 능력치로 카운터인 이제 그 황금기사 저번에 이제 더스틴이랑 이제 템플라이트와 나이트 더스틴이랑 이제 더네비오 아니죠. 더네비오는 사룡이죠. 데이비드 같은 애들이 있는 그 어그로에다가 디펜스 이제 어디 갔냐? 이거 있죠. 이 두루마리인데 이게 이제 마법 방어가 있고 물리 방어가 있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은 마법 방어 같은 경우에 이제 마법 방어가 15% 물리 방어로 5% 올라가는 거고 이제 반대로 그냥 방어는 방어가 15% 올라가고 마법 방어가 5% 올라가는 건데 그거는 이 패시브에 안 뜨더라고요. 적용이 자기 거를 온전 유지하면서 돼서 그 어그로 계통은 이제 그걸 쓰는 것 같습니다. 공격 강화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같은 두루마리인데 치사하죠? 그렇게 해서 약간 그렇게 이제 성능 알고 들어가면은 사실 내 생각에는 어제 방종했을 때까지 하고 딱 껐으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템 다 갖다 팔아가지고 캐릭터 한 번씩 싹 보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이 정도만 보고 딱 이제 방종을 했으면 됐는데 여기까지 올 필요 없었던 것 같긴 한데 내 생각에는 이거 잡으면은 그냥 이제 저번에 디소체나 디지몬 소울 체이서나 그 뭐였죠? 디지몬 링크즈처럼 그냥 몬스터 잡고 끝날 것 같아요. 특별히 뭐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되게 잘 만든 게임이고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근데 이런 이제 아기자기하고 진행하는 게임 보면은 취향에 맞으시는 분들은 한 번쯤 해보고 싶을 거예요. 너 해고하자 6800짜리 와 이거 이렇게 주는구나. 야 6800짜리를 해고했는데 이거밖에 안 줘? 참나 이거 한 번쯤 해보셔도 재미있게 한번 즐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여기가 메인 화면이지? 아, 맞다. 여기가 메인 화면을 왜안 가지나 했네. 합니다. 흥미 있으신 분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 이벤트를 따라서 이제 무료로도 할수 있기 때문에. 전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아,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혹시 다른 게임 추천하시는 거 있으면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게임들도 뭐다 일단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수고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뿅!